여러분들 오늘 보셨듯이 오늘 영입한 되신 두 분은 평생을 정말 풀뿌리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쳐서 일해왔던 현장 활동가이기도 하고 최고의 정책 전문가들이시기도 합니다. 직접 주인공들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유동철 교수님, 김상우 교수님 두 분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분들 예. 네, 이제는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유동철, 김상우 두 영남권 인재님들을 환영하는 환영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두 분 교수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까 뭐 소개 영상이 됐지만 우리 유동철 교수님은 저의 정치적 정말 미래 지향 가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사회, 기본소득의 설계자이자 이를 실행해 나가는 선구자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꿈꾸는 세상이 함께 사는 세상인데 그게 지금까지는 복지라는 형태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경제력과 우리 사회적 인식의 수준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이 최소한 공동체에서 보장되는 사회, 그 기본사회를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유동철 교수님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기본사회를 설계하고 이제 이걸 이제 지역에서 또 국가 단위에서 정책으로 만들고 실행해 나가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김상호 교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고향에 갈 때마다 가끔씩 이렇게 뵀던 분이신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또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나고 자랐던 곳인데 우리 김상호 교수님 잘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는 좀 소멸하지 않도록 진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방들이 정말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우리 안동도 사실 마찬가지죠. 한때 경북의 북부 지역의 교육 중심지로 정말 날리던 곳인데 지금은 도시 소멸을 걱정해야 될 만큼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이 모두 겪고 있는 문제들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 소멸이 곧 국가 소멸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정말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 전도사로 안동에서도 희망을 꽃피워주시길 기대하고 더군다나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멸을 넘어서 다시 부흥하는 지방으로 지역으로 만들어주시길 기대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이제 주인공분들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먼저 부산에서 시작하는 포용복지, 사회복지 전문가 기본사회 설계자 우리 유동철 인재님에게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유동철입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한수 올리고 저 인사말을 이어가겠습니다. 금준미주 천인열이여 옥반가요 만성고라 총누락시 민누락이니 가성고처 원성고라 춘향가에 등장하는 이몽룡의 어사출두 대목에 등장하는 시입니다. 타락한 권력의 술이 국민의 피가 되고 국민들은 눈물을 흘리고 권력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연대하기 위해 국가 공동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삶이 통탄에 빠져있을 때 우리는 국가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까? 엑스포는 뒷전이고 파리에서 술잔을 기울였던 대통령, 재벌 총수들을 거느리고 부산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서민의 삶을 기망하는 대통령,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에게 시구절 하나하나가 부디 닿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복추구권으로도 잘 알려진 이 조항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쟁취하는 일은 늘 더디고 고단합니다. 권력자와 약자의 관계는 특히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삶을 운동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복지운동의 씨앗을 틔우고 장애인인권운동에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장애인인권활동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루어냈습니다. 부산에서 사회복지연대를 창립하고 복지운동을 이끌었으며 시민단체의 대표로 활동하며 어떤 권력의 앞에서도 앞장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정책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개혁지식인 모임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사람들은 저를 교수 같지 않은 교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격차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클로디아 골린 하버드 대학 교수가 지적한 한국의 초저출생 원인은 성별 격차였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노인빈곤율과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위태롭기까지 한 수준입니다. 지역별 격차 또한 심각합니다. 수도권은 한국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뉴욕과 도쿄와 비교하면 두 배 정도 높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경 메가시티를 좌초시키더니 서울공화국을 더 키우겠다고 합니다. 목련이 피는 봄에 경기도 도시들을 서울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는 건 대한민국 인구 절반은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불평등이라는 숙제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부터 확인하고 기본이 지켜질 수 있도록 탄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갈등과 혐오로 얼룩진 정치가 아니라 막말과 조롱으로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모든 이들의 존엄을 고민하며 민주당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불어 어떠한 말보다 활동으로 보답해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평등하게, 지역은 균등하게, 유동철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역시 평생을 살아온 그 따뜻함과 강렬함이 느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경북 안동에서 시작하는 국가혁신 지방소멸대응정책전문가 우리 김상우 인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균형발전은 노무현 정부의 역점 정책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울 종로를 포기하고 험지 부산으로 내려가 출마하신 건 어쩌면 지방의 처참한 미래를 예견하셨던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건설 정책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단절되었습니다. 특히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오히려 수도권 인프라 구축에 더욱 많이 투입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더욱 벌어졌습니다. 지방 소멸은 곧 국가 소멸로 이어집니다.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과제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상을 격상해 권한을 강화하여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명칭만 바꾸었을 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지방소멸, 국가소멸의 단계로 과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문제는 교육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입시제도 개선,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교육 대전환을 이루어야 지역 젊은층의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입시 위주 교육과 대학 서열화를 막아야 인서울대학이 다 차면 그 다음에 지방대학이 차는 비극을 끝낼 수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가 현실인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빼고 나오는 부동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방을 중심으로 하이테크 산업을 넘어 인간의 감성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하이터치 산업과 고용 친화 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해야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고령 친화형 산업을 권역별로 선별 육성함으로써 지역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권역별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혁신대학 체제를 만들고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해 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남다른 기질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모두가 더 큰 도시로 이주를 꿈꿀 때 서울에서 대구로, 대구에서 안동으로 옮겨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저의 철학이 묻어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의 가치를 지향하며 사회적 약자, 어뢰 입장을 대변하는 게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밖에 모르고 갑의 입장만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에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청년과 함께, 지방과 함께, 을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지난 연말 서울의 봄을 매우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1979년 그해 겨울에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독재의 주체가 군인에서 검찰로 바뀐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봄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올해로 서거 30주년을 맞은 문익환 목사님의 호를 기억하십니까? 늦봄입니다. 민주화운동을 늦게 시작하였기에 스스로 늦봄이라 칭하셨다고 합니다. 저 역시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조금 늦었지만 민주당의 봄, 대한민국의 봄이 되도록 불을 지피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희망의 봄을 맞을 수 있도록 일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빼앗긴 들에 봄이 올 때까지 푸른 깃발을 들고 힘차게 걸어가겠습니다. 푸르름이 대한민국을, 평화가 한반도를 덮을 그날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푸르른 대한민국의 두 늦봄들에게 우리 대표님께서 민주당의 상징을 선물하실 순서입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두 분께 민주당의 상징을 입히겠습니다. 일어서, 예.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입고, 예. 포즈 한 번, 예. 다음 유동철 예 교수님 아 김상훈 교수님 예 말씀 예 자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서은숙 최고위원께서 부산 우리 경북을 대표할 뿐만 아니고 최고위원을 대표해서 목도리를 예, 매 주시겠습니다. 늦봄 오기 직전에 꼭 필요한 목도리입니다. 예. 아.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인미의 경북도당위원장님께서 두 분께 꽃다발을 증정하는 순서입니다. 예. 김상우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전부 함께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하시고요. 질의답변 하시는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 정돈이 되는 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선생님 땡기시죠. 자, 두 분께 그러면은 이제 질의답변 순서를 할 텐데요. 기자분들 질문 있으신 분들 먼저 손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 교수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일단 부산은 지금 현재 단수 추천지가 여러 나왔고 기본적인 세팅이 어느 정도 좀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좀 어디에 좀 출마를 하실지 좀 결정을 한 곳이 있는지. 제가 부산 나가는 건 아시나 봅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인재영 입구와 공천이 하여튼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부산을 위해서 살았고 부산에서 시민단체 활동들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디에 가도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지역구는 지금 당과 협의 중이고 협의되는 대로 따로 부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 계신 분 말씀 주시죠. 아마 당선될 것 같아서 지금 다른 질문이 없으신 걸로 봐야 되나요? 다른 질이 없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먼저 유동철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기본소득 말씀하신 거에서 사회적 서비스 예산 문제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택이나 금융 등 어떤 식으로 좀 분배가 되고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김상우 교수님께도 질문드리고 싶은데 아까 하이터치 산업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지역에서는 어떻게 좀 추진돼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국가는 이제 같이 가야 될
쌍두마차입니다. 그리고 복지국가의 가장 지금 현안의 과제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고 서비스를 통해서 보편적인 혜택을 누리는 사회로 가야 되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꿈꾸는 것은 토지 매입부 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 공공주택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설계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금융은 금융은 사실 이제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저리 이자로 받고 돈이 적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대출을 못 받거나 고리 이자를 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역설이죠. 그래서 한 천만 원 정도의 이 대출은 좀 이렇게 장기 저리로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을 해왔습니다. 물론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 중심으로 기본주택, 기본금융, 그리고 기본서비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고 제가 당선이 되면 국회에서 그렇게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예, 이어서 저한테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터치 산업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로 질문을 주셨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IT 산업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한국 경제가 세계를 주도하다 보니까 당연히 육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실 이 분야는 상대적으로 일자리 창출 쪽은 좀 난망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특히 지역 지방으로 내려오면 더더욱 힘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터치 산업의 영역은 이 하이테크의 어떤 기술력에다 인간의 감성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어쩌면 인간 중심의 산업의 영역도로 온다고 보고 문화예술 분야 또 돌봄 산업 분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IT 기술을 접목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를테면 제가 살고 있는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 북부 지역은 특히 고령 인구가 참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이터치 산업, 뭐 예를 들자면 돌봄 산업을 뭐 선도적으로 육성하는 지역으로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혹시 예, 예 말씀 주시죠.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입니다. 김상우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 지방 소멸 얘기를 하셨는데 그 뭐 메가 서울이라든지 경기북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권역별 묻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메가 서울 이런 거 지금 여당에서 띄우고 있잖아요. 메가 서울? 메가 서울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러니까 메가 서울 말씀이세요? 네, 메가 서울. 네. 네. 그거는 아마 우리 옆에 우리 유동철 인재님도 조금 피력하셨던 부분이고 제가 정책을 입안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지방 소멸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겠죠. 흔히 말하는 일극 체제에 관한 문제가 결국 지방 소멸에 각장 그 직접적인 연관을 미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보면 지난 10월이죠 뜬금없이 부당하게 터무니없이 국민의힘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떠한 발상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어서 지방을 살리겠다고 말한 윤석열 정부가 지방에는 안중도 없고 오히려 서울시만 더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것은 조금 과하게 말씀드리면 안동도 약 2시간 정도만 이제 안동에 서울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안동 시민들도 서울에 편입한다면 희망하지 않을까요? 그럼 전국토가 서울화되는 겁니다. 이건 지방을 정말 죽이자는 발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 질의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에.
네, YTN 이준엽입니다. 두 분께 공통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 두 분이 이제 영남권 인재로 묶이신 공통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험지로 꼽히는 지역인데 영남권에서 출마를 지역구 출마를 희망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제 그 영남권 지역구의 험지로 꼽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출마하시는 뭐 포부나 아니면 이제 어떻게 맞서겠다 하는 이제 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인재위에서 인재 영입 제안을 받고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내가 각 인재 영입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주위에서는 좀 비례대표나 이런 것들도 고려해보라는 제안들이 많았는데 저는 제가 비례대표를 하는 것은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를 막는 데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했고 지역에서 내가 같이 뛰어야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좀 비판하고 또 민주당 승리를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로 출마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드렸고 제가 자고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초중고를 부산에서 졸업했고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평생 부산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부산에서 출마하겠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평 메가시티는 사실 아시겠지만 지난 때 김경수 경남도지사하고 김영춘 전 장관이 불경 메가시티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이 불경 메가시티를 좌초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을 살리고 부산을 살리고 대표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부산에서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부산에 출마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역시 그 공천에 관한 부분은 당의 시스템에 따라서도 이루어지는 대로 협의하면서 결정되어지겠죠. 그러나 영남권 인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조금 더 좁히면 저는 대구 경북 지역이 된다고 보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곳 제가 안동에서 약 30여 년 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보수의 성지죠. 특히 그 대표적인 도시가 대구 안동 같은 곳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참으로 대표적인 험지인데 이곳에서 오히려 대표적인 지방 소멸의 실상을 알리고 또한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를 지역민들에게 좀 더 알리면서 우리의 지평을 넓혀가는데 불쑤시개라도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출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당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걸로 예 오늘 두 분 우리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오랫동안 이제 성북구청장 할 때도 그랬고 우리 뭐 김성환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지역에서 바닥에서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삶을 바쳐서 일해온 분들입니다. 이분들 이후에 우리 기자분들께서도 많이 좀 눈여겨 보시고 국민들께 좋은 소식 많이 좀 전해 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기자 간담회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브리핑